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째 차를 출고를 하게 돼서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차 중에 한 대일 것 같은데요. 어떤 차를 저는 또 샀을까요? 첫 번째 차 미니 경기차가 있고 두 번째 차는 로터스 에보라가 있었죠. 네, 이제부터 좀 제일 많이 탈 차를 하나 샀어요. 등록도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저는 그 지금 틴팅샵으로 가고 있어요. 성남 중원 오토 컨테이너라는 틴팅샵으로 가고 있고 제가 항상 이제 애정하는 하버캠프 필름을 이제 시공을 이제 주문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팰리세이드를 샀습니다. 지금이 11월 24일이고요, 오늘이. 내일 모레면 페이스리프트 되는 그 팰리세이드를 제가 샀어요. 안녕하세요. 펠리세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부담스럽게. 이렇게 보니까 엄청 까매고 있는구나. 타이어 미쉐린. 역시 타이어는 미쉐린이지. 차 트림은 프레스티지고요. 덜덜덜 거리는 디젤 엔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전륜구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뒷걸이 그렇게 많은 차인데 얘는 내 차라 그런지 이뻐 보이긴 하네. 아 맞아요. 디자인 셀렉션 옵션을 넣고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을 넣었죠. 진하네요.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처음 보는데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걸 넣으면서 이제 이 헤드 라이너가 세모 같은 재질, 세모라고도 많이 하시던데 좀 부들부들한 아주 아주 부들부들한 재질로 바뀌게 되고요. 연비 효율을 많이 생각해서 디젤을 선택하긴 했는데 이소빌리티가 워낙 저는 또 중요하니까 그래도 휠은 커야겠다. 어차피 이거 안 바꾸면 나중에 바꾸겠다. 참고로 휠만 바꾸면 안 되고 나중에 휠을 바꾸게 되면은 서스펜션 세팅이 다르다고 합니다. 휠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는 휠만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한번 비닐 뜯으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버캠프 세라믹 본드 전면 40, 1열 20, 2열 열선 5%. 고양인데 네. 작업하는 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키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첫 시동 두근두근. 메모리 시트라서 쇼 앞으로 나오네. 그럼 첫 드라이빙 포지션 세팅을 하겠습니다. 좋아, 벌써 편해. 시동 버튼이 현재는 여기. 비닐 안 뜯고 운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마음 편하다. 그리고 시동 걸 때 일단 디젤인데 안에서는 디젤이란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냉간 시동인데도 이 정도면은 냉각수가 지금 완전 콜드거든요. 이 정도면은 역시 디젤 괜찮겠다. 지금 타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차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 다르죠. 좋은 차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트랙으로나 지방으로 출장이 많고 그리고 제 1년 동안 패턴을 봤더니 일이 없어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보라로 좀 많이 다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데일리로 사게 됐고 일단 장거리가 많고 거의 그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내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순항할 때 이제 연비가 가장 좋은 펠리세이드 중에 연비가 가장 좋은 2.2 디젤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요소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저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지금 샀어요, 차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게 왜 사륜구동을 선택을 안 했냐. 사실 지금도 사실 벌써 겨울이거든요. 11월 후반이죠. 한국에서의 겨울은 캐나다의 겨울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사계절 타이어로 전륜구동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데 15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대신에 AWD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이브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디젤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무슨 디젤이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디젤들은 이제 없어지기 직전에 가장 좋습니다. 저 디젤 엔진이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거의 끝
기업 멸종 위기죠. 멸종 직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진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장 성능도 좋고 진동도 덜하고 부품도 상당히 가솔린 엔진보다는 훨씬 비싼 부품들이 원래 들어가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0만원이란 돈을 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돈이 많이 든, 개발비도 많이 들고 더 고급인 엔진, 더 돈이 많이 드는 엔진을 가질 수 있다. 150만원에 정말 실용주의 위주로 선택을 했었어요, 이 차를. 그래서 처음에 견적을 낼 때는 제가 3,900만원대에 이걸 맞췄습니다. 맞춰서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한 게, 아, 정말 내가 이 휠 사이즈 정말 18인치인가 그럴 건데 그 사이즈의 휠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괜찮을까? 제 대답은 노였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조금 감성적인 측면 좀 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버건디 가죽 시트에 이제 20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디자인 셀렉션 패키지만 딱 넣어가지고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대에서 플러스 조금 옵션 더한 정도, 그 정도고요. 팰리세이드가 2-3개월 후면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지금 거의 공개가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팰리세이드 같은 차들은 어차피 패션으로 유행으로 타는 차라기보다는 실용성하고 좀 이미지로 타는 차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마 짧게 타면 제가 3년을 탈 테고 길게 타면 5년 정도 탈 거를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 정도는 그냥 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든 말든 그냥 타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문제도 있고 요즘에 차를 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다가는 그냥 사용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한테도 차라리 차를 사실 거면 그냥 얼른 사라, 뭐 내일모레 신형이 나온다고 해도 얼른 사셔라, 주문을 해라, 이렇게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일단 저는 이걸 타고 이제 전국 강방북북을 열심히 누비면서 연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펠리세이드를 타시는 또는 이런 풀사이즈 SUV를 타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